배불러. 왕칼에 쓴다, 왕칼. 죽은 도저히 못 먹겠어. 너무 배불러. 아, 미친 듯이 먹었구만. 여기는 성읍 민속마을 안에 장수상이라고 저 칼국수를 파는 곳입니다. 도말 칼국수하고 지슬 칼국수라고, 지슬이 제주도 방언으로 감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독특한 제주도 로컬 재료를 활용한 칼국수를 파는 성읍의 장수상에 왔습니다. 여기 얼마 전에는 개그맨 노홍철 씨가 와가지고 사장님하고 또 인증샷을 찍었더라고요. 제가 이제 SNS 팔로우인데 그걸 보고서 찾아왔죠. 그리고 요즘에 아침 저녁으로 이제 찬바람이 슬슬 부는 게 딱 이렇게 뜨끈한 칼국수 먹기 좋은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제 한번 칼국수 먹는 거 찍어보려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스티브 조프입니다. 여기 완전 제주의 옛날 그 마을의 원형을 갖고 있는 성읍 민속마을입니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실내입니다. 자, 실내 나가면 테이블은 한 6개 정도 있고, 사장님의 손때가 묻은 티가 명확히 드러나죠. 그리고 보말은 신풍리, 감자는 성업 하나로마트, 김치 국내사입니다. 마당합니다. 자, 메뉴판입니다. 아, 이게 세트가 있네. 지슬, 보말, 전복장, 만두, 돼지. 이건 먹으면 되겠다. 2인 만찬 음식. 오케이.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메뉴 설명 한번 해드릴게요. 네네. 네, 안녕하세요. 상상입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칼국수는 두 종류고요. 보말 칼국수랑 지슬 칼국수인데, 보말은 제주말로 바다 고등어를 뜻하고 지슬은 감자를 뜻해서 칼국수 종류는 두 종류지만 전복장이랑 흑돼지 이불밥이라는 메뉴가 더 있는데, 이쪽 보시면 만찬은 가게 있는 메뉴를 다 맛보실 수 있는 게 만찬 메뉴고요. 여기서 보시고 주문하시면 됩니다. 네, 저희 2인 만찬으로 주세요. 네, 2인 만찬으로 주문해드리겠습니다. 네. 음식이 나는데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예. 네. 직원분이 또 설명을 잘해주셔가지고 기대가 됩니다. 전 메뉴를 시켰어요. 아마 이따 나오면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그럼 뿅. 야, 이거 날씨 엄청 좋다. 아, 저기 무슨 시골 온 것 같아. 완전 시골. 옛날 조선시대로 온 것 같아. 이쪽으로 놔둘게요. 잘 나온다. 와, 이거 되게 잘 나오는데? 보말 칼국수가 나왔는데. 와. 지슬 칼국수고요. 드시는 법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 있는 흑돼지 이불밥은 저희가 초대리로 발효했고, 드실 때 케이크처럼 퍼드시면 되고요. 보말 칼국수는 좀 드셔보시다가 앞에 있는 고추 다진 거를 넣어서 드시면 산미가 오르니까 취향껏 덜어 드시면 되고, 지슬 칼국수는 파 밑에 감자가 있는데 으깨서 드시고, 만두를 국물에 적셔 먹으면 더 맛있습니다. 그리고 전복은 저희가 쪄가지고 내장까지 드셔도 됩니다. 맛있게 드세요. 고맙습니다. 네. 와, 이거 제대로 나오는데. 와. 와, 이거 되게 잘 나온다. 유부랑 막 이런 게 있네. 와, 먹어볼게요. 걸쭉하네. 엄청. 매콤한 걸 좋아하니까. 약간 죽 같은 느낌이 드는데?
와, 죽도 있어. 뭐 보말 중인가 봐. 야, 요거를 장이 올라가 있는데. 아, 먹을게요. 만능장 같다, 꼭. 고기가 중간중간 씹혀 있는데 맛있어. 지슬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감자가 사람이 으깨져, 막. 엄청 부드러워. 오늘 더 담백하네. 야, 요거를 안 먹을 수가 없잖아, 또. 이거를 인터넷 온라인으로도 판매하는 것 같은데? 전복장은? 밥 비벼 먹고 싶다. 맛있다. 한번 본격적으로 먹어보겠습니다. 자, 먹을게요. 아, 이거 다 먹기 쉽지 않겠다. 양이 많아. 이게 애기들도 많이 잘 먹을 것 같은데. 어르신들도. 이게 별미네. 김치 맛있네. 이거 보말입니다. 되게 걸쭉하다. 미친 듯이 먹었네. 아씨, 다 먹었어. 칼국수에 밥이라니. 진짜 미친 듯이 먹었네. 와.
이게 국수가 면이 좀 얇아. 얇으니까 걸쭉한 국물하고 잘 이렇게 어우러져가지고 쿠르쿠르 그냥 넘어가네. 저는 지슬보다는 이 집은 보마를 추천드립니다. 지슬은 우리 어린이들 담백하게 먹어야 되는, 매운 거 못 먹고. 보마를 아주 맛이 제대로구만. 보말죽 버전의 칼국수? 아까 이거 밥 위에 올라간 장도 따로 팔던데? 양념장? 그거나 사가야겠다. 아, 배불러. 왕칼 했습니다, 왕칼. 죽은 도저히 못 먹겠어. 너무 배불러. 아, 미친 듯이 먹었구만. 아무튼 여기 성읍 이쪽 민속마을 구경 오실 일 있으면은, 아, 여기 장수상에 보말 칼국수랑 지슬 칼국수. 아, 대단히 괜찮다. 걸쭉한 국물이 조금 독특하고 보마향이 잘 살아있어요. 국수 면발도 얇아가지고 애나 어른이나 먹기 좀 괜찮은 것 같아. 일반적인 칼국수 맛은 아니야. 그렇게 말씀 전하면서 저는 또 다음 주 수요일날 맛있는 영상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뿅. 아까 뭐가 있었는데, 아, 이게 있구나. 선물용 흑돼지 이불밥. 이겁니다, 이거. 선물용 흑돼지 이불밥. 아까 그 밥에 얹어있던 거. 이거 맛있어. 이거 냉장 보관하면 되나요? 네, 냉장 보관입니다. 아, 얼마나 유통기간이? 관리 잘하면은 한 달. 아, 한 달. 오케이. 고맙습니다. 아우, 잘 먹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와, 진짜 마시듯이 먹었는데 칼국수가 약간 죽 같은 느낌이 들어. 그래서 어르신들이나 애기들이 좀 먹기 좋을 것 같다는 생각,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 덥다 나오니까. 아내가 천국이구만. 아무튼 간만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주 수요일날 뵙는 걸로. 그럼 뿅. 오, 이 비현실적인 날씨 뭐야. 와, 엽서 같다.